제가 잠시 곡을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윌리엄 텔 서곡은 오페라 개막 전에 연주되는 서곡 중에 잘 알려진 곡으로 윌리엄 텔이 오스트리아 총독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는 죄로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를 쏘게 되는데 부자 간의 서로에 대한 믿음과 용기로 머리 위에 사과를 맞추게 된다는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오페라입니다. 신세계 교향곡은요, 드보르작이 미국 대평원에서 받은 인상에 감동을 받아서 그 지방에서 유행하는 흑인 민요를 사용해서 작곡됐는데 1893년 뉴욕 필하모니 초연으로 크게 성공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두 곡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리아 윈드 오케스트라입니다. 박수로 무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